오늘은 오랜만에 선생님 공방을 놀러 왔어요. 예전에 여기서 비주를 배웠던 공방이거든요. 한국수공예 문화협회 비주누 전화번호 있고요. 이 선생님이랑 저랑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제가 비주를 처음 배울 때부터 제가 인형, 제 인형 여기 있네. 제가 옛날에 공방할 때 인형이 여기 아직 제 사진이 그대로 있네요. 제 아이들이에요. 이쁘죠? 어머, 너무 반갑다. 아, 이 선생님도 저한테 인형을 배웠는데 지금은 인형을 가리키시는지 안 가리키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비수, 머리띠, 와이어 공예, 비누 공예, 리본 공예, 액세서리. 헬트 공예. 뭐,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지금 컴퓨터 하고 계시네. 제가 혼자 찍을 거예요. 와! 가게가 되게 넓어 보여, 밖에서 보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까딱. 와. 물건이 더 많아졌어요. 와, 여긴 제 인형들 쫙 있고, 이쪽 벽쪽에. 이쪽에서도 쭉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멀리서 찍어야지 잘 나오겠네. 와, 상장. 상장, 이거 무슨 상장이에요, 선생님? 공예 입선 그 상장? 와, 대단하다. 와, 너무너무 많아요. 완제품 판매도 하고, 수강도 여기는 하는 곳이에요. 와, 종류가 너무 많죠? 펠트부터, 와이어 공예, 이쪽 티르도. 냅킨 공예도 하는구나. 냅킨 공예, 펠트 공예. 와, 끝이 없어요, 끝이. 리본 공예. 요 리본 머리핀 이런 것도 만들기 법을 제가 배워서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잡아서. 와, 천장이 너무 많네. 와, 여기는 모습이 보이네. 진열장. 이건 또 리본 재료예요. 리본 재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재료 같은 거 사실 때도 이쪽으로 오셔서 사시면 될 듯해요. 굉장히 많아요, 재료가. 동대문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동대문 저번 주에 동대문 갔다 왔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고르지도 못하고, 아, 정신만 사람들만 너무 많고 값도 특별히 더 싸지도 않아요. 이쪽에 액세서리 재료부터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여기 또 있네. 아유, 아주 그냥 가득가득 넘치네요. 비즈, 비즈. 비즈 재료부터. 이쪽에도 한번 볼까? 여기 또 비누 공예를 또 할 수 있는 곳도 있네요. 우와. 공방이 되게 넓어요. 이쪽에는 비누를, 천연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서 비누 제작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재료, 종이접기.
쿠션 아직도 안 만들었네. 아, 이거, 만들다 마는 게 굉장히 많네요. 여기, 이제부터. 여기 안에도, 여기는 크리스탈, 비주, 이런 재료 같은 거. 목걸이 세트.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뭐 귀걸이. 오, 너무 이쁘네. 아, 내 모습이 나오네 거울에. 진짜 다이어트 하기 전에 아직 보여주면 안 돼. 와, 선명하게 잘 나온다. 목걸이에요 이거는. 목걸이 종류. 오, 굉장히 예쁘네요. 네네네네. 만들고 싶으신 분이나 뭐 구입하고 싶은 분은 아까 전화번호 제가 찍어드렸으니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와, 종류가 너무 많아. 웬만한 공방 가도 이런 거 없어. 진짜 몇 개만 있는데 선생님 너무 많아요. 와, 나 이거 또 만들고 싶네. 보면 볼수록 만들고 싶어.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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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뭐, 명화 케이스인가? 와. 이쁘다, 이뻐, 이뻐, 이뻐. 선생님, 이거 만들었어. 뭐? 와. 이거 지금 걱정 인형? 네. 와. 이쁘네, 이쁘네. 걱정 인형. 와. 네. 이거 수업하는 거예요? 이거 수업도 하고. 학교 수업도 나가고? 와. 너무 이뻐. 귀여워, 귀여워. 아. 이 공방 오면 이거 만들 수 있죠. 와, 반가워 얘들아. 너무 좋아요. 나는 비주가 이제 눈이 침침해서 비주를 못 하니까. 어디요? 와, 와. 이거 많아서 뭐 찍을 수가 없네. 너무 많아서. 어, 너무 많아서. 와, 이 안에 아주 그냥. 공방 늘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와, 이런 거는 진짜 드레스.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엄두도 못 내겠다 저는 아직. 리본. 와, 대충만 찍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방에 오셔야지 뭐.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어요. 이거 저는 비주를 하나하나 더 차근차근. 네네네. 이렇게 그냥 찍어서 오늘 올리는 거예요.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올 건데, 진짜 종류가 선생님은 비주가 되게 많아.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많거든요. 와. 나 이거 다 만들었는데 어디 갔냐고.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선물하고. 하나는 남아야 될 텐데. 와, 이거 아주 그냥 가방에, 종에. 응? 이 강아지는 내가 몇 마리 또 만들었는데, 이게 또 어디 간지 몰라. 난 얘가 너무 이뻐. 푸들 강아지. 꽝꽝꽝. 이렇게 해서 편집도 해요? 안 해요. 그냥 올려요? 편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지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다 보여줘야 되니까 잘 나오죠. 태블릿 갖고 올라 여기다가 이걸로 그냥 일상 찍어서 올리는 거. 와, 와, 너무 많아서 뭐 그냥 쭉쭉쭉쭉. 시계. 내가 좋아하는 시계, 반지. 와. 진짜 많다. 보이나 보이나. 자, 최대한. 팔찌, 시계. 제 시계 여기 다 있네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 얘도 있고. 시계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 잘 들으시면 시계 선물 나갈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박혀있는 시계를 찾아서. 와, 전 시계 보면 좋아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도 요거예요. 오늘은 요걸 찼어요. 입맛대로 매일매일 바꿔서. 귀걸이. 아유, 이거 다 통째로 그냥 훔쳐가고 싶다. 우와, 이런 거 뭐예요 이거는 선생님? 그냥 내 작품. 작품?
이건 뭐 어디 크리스탈 스톤으로 와 스톤으로 이런 걸 하는구나. 작품이네 진짜. 와 대단하십니다. 존경하십니다. 이쪽으로 가볼까? 와이어? 이거는 뭘까요? 어서 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 환영. 와이어. 와. 와이어 진짜 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엄두를 못 내고. 네킨 공예인가 보다, 이거는. 그죠? 네킨. 시계. 양초. 양초 공예. 와. 양초 공예 꽃. 이건 지점토인가 봐요. 밑에? 점토로. 점토로 공예를 또 했어요. 도자기 점토. 도자기 점토. 와, 뭐, 플라워, 뭐. 왜난 이거 못 봤지? 그렇게 오래 오면서도? 이건 네킨 공예. 나 이런 거 엄마 되게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네킨 공예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은근히 저 꽃잎 오리고 하는데, 쉬운 게 어딨겠어. 이것도 이쁘다. 커피함. 커피함. 볼펜. 와, 저쪽 위에 와이어 많네.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 보게 된다. 건성으로 보던 거를. 저세장 이쁘다, 세 장. 세 장도 예쁘고 옆에 거는 저런 거 장식해 놓으면 굉장히 이쁘겠다. 문고리요? 아니요. 물병? 수초 담는 거. 저거? 예. 오, 저거 멋있네요. 저기다 물 넣고 하초 키우는 건가? 와. 그냥 플라스틱 통에다가 거기다 감아서 걸어 아, 놓으면 그러니까. 수초도 키워. 여긴 또 리본. 리본 이렇게 앙증맞은 거.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다 담아보겠습니다. 비누. 아이고, 비누. 저 요즘 그 코코넛 오일 비누 쓰는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또 점토공예인가 봐요. 어머, 웨딩 애들. 너무 이뻐요. 쟤네들 다 이뻐요, 다. 리본. 우리 인서 머리핀 여기서 다 만들어 줬어요. 조만간 제가 리본 공예 또 해서 우리 이쁜 인서 머리핀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바깥에 나가서 전경을 한번. 어머, 여기 내 인형 또 있네. 이거 한번 찍어야지. 이거 옛날에 제가 만들어준 인형. 이것도 어저께 우리 가게에서 만든 인형이네. 어머, 여기 감회가 새롭다. 얼굴이 똑같네. 저기,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어머, 이쁘다. 나 그냥 그 네킨 공예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이거 다 그림 색칠하는 거예요? 네, 우드마카로. 우드마카로 그냥 펜 같은 걸로 그리는 거예요? 어머, 이쁘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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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건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아니, 이게 돼 있어. 그냥 색칠만 하면 돼. 색칠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재료비 얼마나 들어요? 재료비가 이게 5,000원 정도? 그냥 색칠만 딱딱 하면 돼? 이쁘다. 특이한 걸?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예, 이대로 이렇게 이거 말고 그 지영쌤한테 가서 길쭉한 거 만들었거든요. 네킨으로 해갖고 예. 붙이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재료비는 별로 안 드는데 이거는 그냥 쭉쭉쭉 하면 되니까 좀더 빨리 색칠만 하면 돼, 간단하겠다. 색칠만. 오늘 이거 수업하고 왔어요. 아, 학교서? 와, 애들 되게 좋아하겠다. 이거 이렇게 딱 걸는 거네. 이렇게. 학교 수업 많이 나가시니까 수업하는 거 되게 많겠다. 애들 되게 좋아하겠다. 종이접기 이쪽에 또 있네. 옛날에 종이접기 했던 거. 저도 종이접기 선생님이지만 지금 손을 놔서 많이 좀 서툴지만 다시 이 동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너무 아까워. 이게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모르겠어. 잘 책을 봐도 잘 모르겠고 해서 제가 하나씩 예, 다시 배우면서 예, 편집하고 그래서 해놓으려고. 이게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깥의 모습을 한번 더 찍어봐 드릴게. 공방이. 공방이 한 사거리에 있는 건데, 국민은행 맞은편으로 오시면, 여기 옆집에는 또 도자기 공예가 있어요. 어머, 여기 너무 이뻐요. 여기도 한번, 핸즈트리? 도자기 공방. 와, 이거 선생님 가게 찍으러 갔다가 다른 집 찍겠네. 핸즈트리 카페 도자기 공방. 와, 여기도 제가 나중에, 이건 내년에, 올해는, 제가 너무 벌려놓은 일이 많으니까 올해는 안 되고, 이거는 내년에 제가 한번, 와, 여기도 이쁘다. 여기 공방도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안에 어머 내용물도 딱 이거 사람들이 몰라서 여기를 못 오는 거잖아. 와, 여기는 제가 나중에 딸을 잡아서 여기 와 마음은 꿀떡 같지만 오늘은
우리 저희 선생님 가게만. 요 입구에요, 요 입구. 여기 비주는. 여기. 한국수공예문화협회 010-4407-8879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하시면 돼요. 홍봉예감. 자, 오늘은 여기까지.